여러분 안녕하세요. 육무TV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패드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색소폰을 사용하실 때 색소폰 키 안에 보면은 동그란 가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패드라고 하는데 이 패드라는 게 가죽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색소폰을 연주하고 여러분의 침이 이 가죽에 닿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찐덕찐덕해져서 지금 저의 악기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패드를 눌렀다가 뗐을 때 쩍쩍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패드가 찐득찐득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초 상식으로 색소폰을 연주하기 전에 뭐 커피라든지 뭐 단 음식을 먹지 말고 연주해라, 아니면 단 음식을 먹었으면 양치를 하고 연주해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해서 지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지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호회에 방문하면 원장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내어주십니다. 그럼 저는 원장님과 함께 커피를 먹다가 원장님께서 자기가 좋은 피스가 있으니 한번 불어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바로 불어야지,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양치하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원장님들이 기다려주시긴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대화의 흐름이 잘 이어가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색소폰을 불고 그러는데요. 패드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요령은 왜 그러냐면 이 패드가 손상이 되거나 패드가 오래되게 되면 패드를 갈아야 하는데요. 이 갈아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패드 관리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악기 점검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몇만 원이면 수리가 다 될 것을 전체 수리, 그러니까 패드를 싹 교환하는 그런 전체 수리가 되면 최소 5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수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드가 금방 상하게 되는 이 위쪽, 팜키 쪽과 그리고 F샵키, 그리고 하이, 미키 이런 곳들과 그리고 이쪽 키, 이쪽 위쪽 부분의 키들만 잘 유익있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패드가 잘 달라붙는 G샵키라든지 C샵키 이런 것들을 패드가 많이 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전체 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한다, 어떤 분들은 뭐 3년에 한 번씩 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전체 수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엔지니어가 세팅한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연주를 하시다 보면 거기에 딱 익숙해져 있는데 전체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세팅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악기가 낯설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악기를 쓰시다가 아 정말 이 정도면은 패드를 오래 썼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전체 수리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패드를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나 단 음식이나 뭐 음료를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도 사람이 연주하다 보면 침이 계속 묻게 되니까 천 같은 걸로 패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이쪽으로 이렇게 용을 집어 넣어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는, 패드를 이렇게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연주를 계속 하고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연주 다 했고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패드를 닦는 작업,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드를 닦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패드를 관리를 해야 될 것들은 항상 닫혀있는 키들, 이렇게 사이드 팜 키들, 그리고 이 하이 미키 같은 경우는 항상 닫혀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G샵 키와 저음, 이 도샵 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키들도 침이 많이 닿고 그리고 침 때문에 적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쌓으시기 전에 잠깐만 투자하셔서 이렇게 패드를 닦아주시면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패드를 다 닦아주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지만 그래도 나는 닦아줌과 동시에 뭔가 패드를 잘 관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패드가드라는 이런
패드 컨디셔너 액체 같은 것들을 한 번씩 패드에다가 한번 발라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패드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패드 관리하는 액체들을 사용하셔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이런 액체들 중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들은 패드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패드 클리너라든지 패드 컨디셔너를 잘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드라든지 섹스포를 잘 관리하는 요령은 많이 연주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패드 컨디션에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하게 되면은 패드가 너무 건조되어 있는 상태로 오래 두는 거기 때문에 패드의 상태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패드가 굳어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많이 연주해 주시고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은 패드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악기의 소리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드의 상태가 악기의 퀄리티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악기를 제조함에 있어서 이 악기의 소재라든지 뭐 키의 메커니즘 뭐 다양한 것들이 악기의 퀄리티를 높여주지만 패드의 컨디션이 저는 정말 좋고 그리고 어떠한 패드를 사용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패드를 사용했던 이 색소폰이 그 패드를 떼어내야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찐득찐득한 소리가 나고 G샵키라든지 도샵키가 잘 안 떨어진다, 자꾸 붙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악기에 하자가 있거나 악기가 불량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사용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악기를 판 분들께 너무 원망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G샵키와 도샵키가 잘 달라붙어서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패드가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발라가면서 썼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악기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악기를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패드가 왜 이렇게 찐득찐득 달라붙냐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패드는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사심과 동시에 연주를 하셨으면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피존이라든지 웬만한 패드들은 다 퀄리티가 좋은 패드이기 때문에 요즘에 제작하는 악기에는 웬만하면 다 좋은 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